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연말에 새해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세운 계획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오늘은 그와 같은 계획 세우기에 대한 효과, 또 문제점,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와튼 스쿨에 속한 세 명의 학자들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은 개인들의 시간에 관한 8년 반 정도의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부분을 분석한 그런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되게 새해가 되면은 다이어트에 관한 그런 관심이 보통 때보다 한80%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새해뿐만 아니고 새로운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라든지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첫날에도 이렇게 다이어트라든지 뭐 건강정진, 그 다음에 근육 키우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급증하는 그런 현상을 관심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분들이 분석한 그런 자료에 따르면은 사람들은 시간을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분들의 시간 경계표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시간 경계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회적 경계표가 있고 개인적 경계표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계표란 것은 우리가 모두 함께 나누는 뭐 달력의 1월, 2월, 3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또 매주 첫날, 또한 달의 첫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경계점을 사회적 경계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개인적 경계표는 결혼 기념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전과 후를 분석하는, 또 전과 후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이 학자들은 재미난 개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새 출발 효과. 우리말로 풀었으면 새로운 출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은 1월 1일로 기점을 해가지고 전후를 명확히 구분함으로 인해가지고 성과라든지 기분 전환과 같은 부분에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학자들이 연구한 새 출발 효과, 그리고 시간 경계표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란 부분에 대해서 세 명의 학자들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 효과가 있음에 아주 중요한 근거는 사람들은 뇌 속에 시간과 관련해서 별도의 계정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새로운 정신적 구조다,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올한 해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계좌를 다르게, 정신적 구좌를 다르게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것은 오래된 자아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 새해 만들어진 구좌는 새로운 자아로 보는 것이죠. 오래된 자아는 가고 새로운 자아가 새로 행동 주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기분을 일신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뭐 일상의 아주 번잡한 그런 생활을 벗어나서 좀 이렇게 산을 올라가서 아래를 볼수 있는, 다시 이야기하면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삶을 조망하고 자신의 목표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고 목표에 대한 집중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는데, 그런 기회를 허락하는데 연말에 계획 세우기가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면은, 뭐 효과가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이런 방법을 수용해야 되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 30년 정도 연말을 보내는 의식, 그리고 연초를 맞는 의식을 제 나름대로 정립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활용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해를 정리하는 습관은 첫 번째는 올 한 해 동안 세웠던 목표가 얼마 정도 달성됐느냐예요.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합니다. 10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80%냐 70%냐 아니면 110%냐 이렇게 목표 대비 달성을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펜을 들고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일종의 평가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그것을 마치고 나면은 자신의 한 해 살림살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면과 아쉬운 점을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일종의 성과 평가 보고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PC를 주로 다들 많이 쓰시니까 PC 작업을 하면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한 30분 정도 투입하면은 한 해에 대한 점검 작업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한 해에 대한 점검이라는 부분들이 과거를 정리하는 그런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과거를 평가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과 연결되는 거 하니까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는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정리 점검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한 해를 정리하는 의식은 새해를 준비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수단이자 도구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해를 정리 점검하는 의식이 마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새해를 준비하는 의식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제 오늘 유펜의 세 명의 연구자가 제시했던 것처럼 정말 30여 년 전부터 그런 개념은 몰랐지만 시간 경계표라는 것하고 새 출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는 겁니다. 제 자신은 예를 들면은 내년도에 달성해야 될 목표를 종이 위에 일단 연필을 가지고 초벌 목표를 정리정돈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것은 대개 뭉뚱그려서 전체에 대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세 개 부분 혹은 다섯 개 부분을 나눠서 각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생활과 관련된 부분,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속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성취 목표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고 뭐를 어떻게 하고 책을 몇 권 쓰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죠. 독서를 얼마만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인 투자를 하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한 세 부분 정도 혹은 또 더 포함하면 가족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더 포함하면 대외적인 관계와 관련된 부분까지 확장하면 다섯 개 영역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반드시 초벌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PC 작업을 통해 가지고 타이프를 칩니다. 그러면 초벌로 작성된 목표는 다시 PC 작업을 거치는 동안에 훨씬 더 정교하게 되죠. 그 목표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숫자로 표시될 때 가장 힘이 있다는 거죠. 그냥 약속이 아니고 잘하겠다든지 열심히 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목표로서의 효과라는 부분들은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숫자와 동행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한 해의 목표 목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PC 작업을 거친 그런 목표는 반드시 한 장, 복사용지 한 장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략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대개 20개 안팎 정도의 목표가 매년 설정이 되고 또 아랫부분에는 공간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남겨둡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중간중간에 새로운 목표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정리정돈된 상태가 제가 제아의 종소리 이전에 마무리하는 작업입니다. 너무 임박해서 하지 않고 25일 전후에 그 작업을 반드시 마치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항상 두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사일과 꼭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사일이 관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타격을 과에 대한 관역을 설정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관역이 없이 한 해를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의 1세대 작가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오면서 이론가로서뿐만 아니고 또 실천가로서 자기 경영이라든지 자기 개발에 관한 그런 강의를 해오면서도 제가 확신한 것은 관역 설정이란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야기죠. 관역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을 때 목표 달성 가능성은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한 해를 새롭게 만든 그런 리추얼 같은 그런 것을 여러분 생활의 중심에 만일에 세울 수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한결 성공적이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그런 가능성들이 높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3명의 교수가 제안했던 시간 경계표 그리고 새 출발 효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연말에 한 해를 정리정돈하고 새해에 3가지 내지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목표가 설정되시면은 복사를 하셔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 두시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목표 달성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높일 수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새해 연말이 됐을 때는 목표 달성의 가능성들을 현저하게 높일 수 있구나 이런 판단을 여러분이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공병호 싸롱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